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지만 네. 코스피 2,602포인트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요. 네. 뭐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뭐 정프로님 은 사실 뭐 코스닥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 1000포인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코스닥이면 뭐 저 코스피면 뭐 지수가 요즘 나쁘진 않은데 지수랑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랑 또 예. 꼭 그렇게 같이 있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의 도움 말씀 좀 들으면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월요일이요. 네. 뭐 백신 얘기 나오는 요일인가 봐요. 3조째 지금. 아, 오늘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네, 그 다행히 그 네.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가 이제 지난주 나왔을 때는 네네네. 미국 업체인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방송 직전에 부랴부랴 막 뉴스가 나왔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영국 업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장 끝날 때쯤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거 잠깐 만 네네네. 정리하고 중국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평균 뭐 70.4%로 헤드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네. 모더나랑 화이자 뉴스에 이제 94, 95 보신 분들에게는 야 이거 뭐야 실망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뭐 비슷합니다. 131건의 확진자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30건이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 101건이 안 맞으신 분에서 이제 70점 살아 나왔는데, 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하나는 2분의 1 도즈를 맞고 한 달 뒤에 한 도즈를 맞은 군과, 네. 한 도즈를 맞고 또 한 달 뒤에 한 도즈를 맞은 군으로 나눴는데, 네. 오히려 처음에 2분의 1 도즈 맞았던 군에서는 효능이 90%. 그리고, 한 도즈 맞은 군에서는 62%가 나와서 네. 이 90%의 방법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법으로 치면 이제 90%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어쨌든 결과치는 모더나랑 화이자보다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네. 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달러에서 4달러 네. 한 10분의 1 가격이고요. 모더나랑 화이자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2도에서 8도 냉장고에서 6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의 네. 방식 기존에 존재했던 백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모더나랑 화이자가 하는 mRNA 방식은 처음 시도한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세 가지가 동시에 딱 왔다. 뭘 맞으시겠어요, 정부는? 아, 동시에 오면요? 네, 세 개가 동시에 선택권이 주어졌다. 저는 그냥 아스트라로 가볼까요, 그러면? 아마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검증이 된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는 굉장히 환상적이다. 이제 자국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 환상적이래요? 네, 그런 멘트를 하셨고 또 이게 화이자가 내년에 한 이제 올해 거는 뭐 2,500만 명분 말고 네. 내년에 한 13억 회분 네. 그리고 모더나가 5억에서 10억 회분 지금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30억 회분. 30억? 예예. 예. 뭐 왜냐면 기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만들 거고. 그래서 이게 뉴스가 어쨌든 뭐 숫자로만 보면 이게 네. 뭐 94, 95보다가 낮아 보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그럼요. 70만 넘어도 뭐 대단히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작용이 가장 없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30억 도즈를 만들 정도면 뭐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우리나라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많이 만들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1000만 명분 이제 2000만 도즈가 되겠죠. 그거는 네. 이미 뭐 계약이 돼 있는 걸로 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 우리나라랑 예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총 3천만 명분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죠. 그 정도면 뭐 우리나라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안 맞는 자발적으로 안 맞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빼고 하면 3천만 명분이면 네. 뭐 대부분 커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가격도 뭐 적당하고 가격도 이건 뭐 3달러에서 4달러면 굉장히 싸죠.
4달러. 예. 4달러. 4달러. 예, 4달러 되는군요. 예. 4달러 아저씨. 야, 그럼 이건 뭐 나오면 언제부터 우리 맞을 수 있답니까? 아, 이게요. 네. 그 일단은 얘네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서 우리나라가 네? 언제 우리나라 일단 내년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재밌는 게 네? 일단은 그 화이자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넣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12월 10일 날 이거 그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네. 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빠르면 11일 아니면 12일부터 이제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1일이 언제? 12월 11일. 12월 11일 미국은 화이자 거 아, 말씀드리는 건데 영국이요 더 빨라요. 영국은 이번 주 내로 승인을 아예 내버린대요. 지금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영국의 목표는 네. 12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화이자 거 이게 일단 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12월 1일부터 접종 개시해서 내년 4월까지 모든 성인은 접종으로 완료하겠다. 아, 라는 그 정도예요? 계획을 예 영국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야, 미국보다 빨리. 네. 근데 사실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좀 어쨌든 뭔가 새로운 약이잖아요. 네. 그냥 누가 먼저 맞아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만성 질환 있으신 이프로님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자인 김프로님 먼저 예. 놔드리고 먼저 맞으시라고 제가 맨 나중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 지나면 이제 부작용 있는지 좀 잘 알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래요? 아, 굉장히 아,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뭐 보통 뭐 내년 연말이나 돼야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빨리 백신이 예.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나요? 다음 주 되면 진짜 영국은 맞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영국 좀 어느 회사가 됐든 하여튼 빨리 효과만 좋게 좀 나왔으면 하, 진짜 힘듭니다. 좀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시장을 떠나서도요. 예. 지금 또 저희는 이번 공공시부터 또 2단계 격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 예. 하시는 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요즘 예. 많이 힘드실 텐데 빨리 백신 투닥 맞고 좀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이야기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갑니까? 네, 중국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도요. 오늘 상해 종합 지수 3,400포인트 탈환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2,600 정도의 의미는 아닌데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올해 이제 고점이 한 3,45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3,400이라고 하는 지금 몇 번 트라이에서 못 넘는 걸 일단 넘어섰고요. 네. 좀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3,414였는데 1.0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심천 성분 지수가 이제 0.74% 올랐습니다. 창업판 지수도 0.72% 올랐고요. 유일하게 이제 과창판 지수, 관차 50 지수만 0.88% 하락했습니다. 항생 지수도 0.13% 올랐고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항생 테크 지수가 1.1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그 상해에서 시가총액 1위하고 있는 기주모태주가요. 이제 오랜만에 4% 오르면서 어이.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고생을 했던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마윈의 알리바바가 4.35% 올랐고요. 네. 그리고 비아디가 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신고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본토에서 4.6%, 홍콩에서 한 8.6% 정도 오르면서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비아디 많이 올랐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9월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 이제 정영재 위원이 중국 전자상거래 지표 한번 정리해드리거든요. 네. 10월 거 나왔습니다. 10월 거 나왔는데요. 10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5조 원.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24% 성장이 있는데요. 9월 거 말씀드릴 때 11% 성장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좀 둔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가 재개되고 있으니까. 근데 다시 늘어났어요. 그리고 침투율이 24%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요 그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한번 또 유통 관련해서 정프로님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 침투율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에서. 중에 네. 온라인이 차지한 비율이 네. 24%. 미국은 아직도 10% 초반이고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30% 중반까지 올라왔던 그 유통은 되게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되게 주기 척척 맞으셔서 잘하시던데. 아, 중국이란 큰 나라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24% 침투율이면 대단하네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그걸 해낸 게 또 알리바바하고 징동이고 이런 회사들인 거고요. 네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은 국경절 연휴가 있었는데 11월은 또 광군제 있었잖아요. 네네. 11월 지표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광군제 매출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네. 광군제 때 알리바바 매출이 매년 이제 그 한 최근 3개년간은 20%대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초창기에 어쨌든 폭발적이었겠지만 이제 많이 커져서 근데 올해는요. 전년보다 85%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물론 이게 11월 요번에는
11월 1, 2, 3일도 했죠. 11월 11일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85%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5천억 위안 가까이 매출이 나왔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보통 네. 악재가 많았어요. 엔텍으로 마이피오가 잠정 연기됐죠. 그리고 반독점법이라고 해서 이제 갑질 근절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네. 그 조정을 받았는데 이 악재를 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되는 업종은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또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메이투안 디엔핑이나 텐센트 뭐 JD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주가가 회복이 많이 됐고 이제 알리바바도 회복하는 중이고요. 그때도 이제 9월 지표 말씀드리면서 뭐 제2의 메이투안 디엔핑이 될 수 있는 다다넥서스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정영재 위원님은 정리해 주셨는데 마침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거 미국 ADR로 상장돼 있는데 네. 30.5%가 올랐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3분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증가했는데 네.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충족을 한 겁니다. 다다넥서스는 혹시 뭐 그 뒤에는 뭐 큰 회사들가 좀 있나요? 예, 그 증동이 이제 47%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월마트가 한 10%대 갖고 있으면서 네. 이게 이제 마트 배달 이제 음식료품 배달 플랫폼인데 네. 뭐 증동이 밀어주고 월마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고한 파트너가 있고 중국의 여러 마트들과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분기도 82% 성장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마트 배달 음식료품 플랫폼에 이제 선두는 험한데 알리바바 계열에 얘가 이제 40%대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험한은 마트를 직접 갖고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마트를 갖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고요. 이 다다넥서스는 전국의 여러 마트들하고 제휴를 맺은 플랫폼이어서 한 9만 개 정도 점포와 제휴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배민 B마트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부, 우유 뭐 이런 건 이제 그렇죠. 사다가 대신 배달해 주는. 네 맞습니다. 예, 비마트나 뭐 요마트 아니면 이제 그런 이마트몰 이런 거랑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메이투안 디엔핑이 그 어머러랑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한 257조 원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네. 다다넥서스가 이제 예전에 뭐 7조 원입니다, 8조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1조 원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아직도 성장성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다다넥서스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어디 특별한 지역 없이 그냥 전국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직접 뭘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니까 네네네. 전국에 있는 마트나 뭐 동네 슈퍼마켓까지 다 연결을 해서 배달을 대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넥서스 소식까지 전해. 혹시 그 중국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네. 지금 중국 기업들 간에 특히 이제 국영 기업들 뭐 디폴트 나고 이러는데 괜찮겠냐 뭐 이런 질문이 좀 있는데. 예, 그 디폴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칭화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여러 이제 증권사의 이제 중국 담당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관련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네. 일단은 중국에 지금 AAA 채권의 디폴트가 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뭐 채권 등급의 한 60%가 AAA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게 좀 엉망이었고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국영 기업에서 이런 디폴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래대로 원래 이제 중국의 시스템은 은행이 아니면 지방 정부나 은행에서 이거를 다 떠안아 줍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네. 퍼가 세네 배밖에 안 됐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대신 이제 국영기업의 문제인 것은 방만한 경영이잖아요. 네, 네. 돈을 그냥 마구 갖다 쓰고 방만한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퇴를 내리면서 몇몇 기업의 좀 그 뭐라 본보기를 보여주기 이런 네.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랑 좀 거꾸로 가는 게 기존의 중국은 야 얘네는 왜 무슨 디폴트가 없어 부도가 없어 뭐 이런 게 오히려 문제였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망하게 해주는 걸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자본주의에 갑자기 다 망하게 해주고 좀비 기업이 생기고 중국은 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조금 그들의 좀 그 중국 애널리스트들 좀 총평을 하자면 이게 단기적으로 크게 증시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를 만한 기업들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구조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은 속가내는 구조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영기업이면서 좀 방만한 회사인지는 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민영기업, 우량한 민영기업, 텐센트 네. 계열에 이런 걸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돈투님, 그 정주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기업 아예 투자 안 하시는 걸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또 네. 국영기업 좋은 것들은 있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 들어온 것까지 중국 쪽 소화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가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그냥 체크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일단 유럽 증시는 지난주에도 좋았어요. 뭐 하루 정도 빼고 다 올랐는데요. 독일 지금 0.48% 오르고 있고, 영국만 좀 내리네요. 0.17%. 그리고 유로스탁스도 0.35% 상승. 프랑스도 0.39% 오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백신 소식 나오면 유럽 증시는 조금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제지표 11월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이 PMI는 네. 이때쯤 예비치가 나오고 12월 1일에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네. 제조업 PMI는 잘 나와요. 독일이 57.9가 나왔으니까. 근데 서비스업 PMI는 전반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셧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프랑스 서비스업 PMI가 3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이 기준이죠. 기준이 50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은 힘든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쓰는 만큼 또 재화를 구매하니까 네. 제조업은 좀 바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다라고 질 수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업이 하여튼 독일이나 프랑스 둘 다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유럽 전반적으로요. 서비스업은 다 50 밑으로 떨어지는데 네. 특히 프랑스는 40마저 밑도는 좀 수치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상황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 어떻게 미국으로 바로 갈까요? 네, 미국 말씀드릴 게 좀 있으니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 지수도요. 금요일 날 이제 좀 이따 악재 말씀드릴. 금요일에 나왔다 악재 말씀드릴 텐데 그거 딛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다우존스 선물은 한 0.63%, S&P 0.57%, 나스닥도 0.35% 일단 상승 흐름 선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오늘도 백신 얘기 나왔지만요. 네. 백신은 좀 멀고 코로나는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그 백신 코로나 수혜주와 피해주의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주 올랐다가 뭐 금요일에는 줌이 올랐다가 이런 잘못하시면은 올라가는 거 아 이제 이거 가나보다 잘못하시면 지금 계속 엇박자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빅테크만 있고 이래서 항공주를 꼭 이번 타이밍에 넣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네. 조정받을 때 사셔야지 이게 막 10% 15% 올라갈 때 이제 장호석 부모님 계속 그 얘기하시잖아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요런 이게 시소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 하지만 백신은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좀 내렸던 원인이기도 하고 네. 아침 방송에 이제 김일학 팀장님하고도 얘기 나누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 문우신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한 거. 아, 네. 예, 지금 약간 발목 잡기인데요. 네. 요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뭐냐? 아. 이거는요. 4월 14일 날 우리 오건영 그 당시 팀장님, 지금은 부부장님이 나왔던 방송을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레전드 방송이거든요. 4월 14일 방송입니다. 예, 페드와 시장의 동상이몽에 주목하라. 여기서 판서로 그 재무부가 4,550억 달러를 넣으면 이게 네. 이제 페드가 돈을 얹어서 2.3조 패키지가 되는 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방송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네.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3% 있는 줄. 네. 이 방송으로 처음 알게 됐고요. 네. 요거를 굉장히 많은 분한테 퍼날랐어요. 이거 꼭 봐야 된다 이러면서 지점에도 틀어주고 저희 센터에도 틀어주고 이래서 요 방송이 잊을 수 없는데 네, 네.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 이 마법 그 2.3조 패키지가 되는 마법 요거를 문우신이 그만하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데요. 네. 그 이제 보시면은 그 회사채를 사주는 뭐 SMCCF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는 거, 그다음 발행시장에서 사는 거 PMCCF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정부 유동성 지원기구 이런 것들을 그만하겠다. 그래서 재무부가 먼저 선순위로 손실 차감하는 자금 나중물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돌려달라고 한 거고요. 물론 문우신도 좀 항변할 만한 얘기거리 있는 게 사용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 이제 SK이제 안영진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7,500억 달러 규모인데 한 네. 456억 달러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아 기업들이 회사채 매입 자금으로 아, 매입한 사람들이 회사채가 없었던 것도 있죠. 그 정상화가 빨리 돼버려서 그리고 네. 메인스트리트 이제 기업 대출 프로그램도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도 6천억 달러 한도인데 415억 달러밖에 집행이 안 됐고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별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지방정부 유동성 지원도 5천억 한도에 166억 달러밖에 안 썼는데 근데 이제 이거 전문가들 평가는 이래요. 지금 연준에서도 비판, 파월 의장도 비판을 하셨고 네. 시장의 전략가들 굉장히 큰 비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소방서에서 물을 끊는 격이다. 소방서에서 물 불이 안 난다고 뭐 이제 비 오니까 불 안 날 것 같아서 물 딱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뒷배로 남아 있는 거와
아닌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실제로 이 돈이 쓰여서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고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 네. 안정적인 그 심리를 만들어 준 건데 이거를 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라면 어떤 의도? 경기 부양에 좀 뒷다리를 잡는. 그러니까 문우 씨는 어쨌든 트럼프 사람이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뒷다리 잡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내가 대선 이거 잘 안 된 것 같으니. 그렇죠. 뭐, 뭐래도 시비를 좀 걸겠다. 맞습니다. 뭐, 그, 지금 그런 걸로 비춰지는데. 예. 어쨌든 그것과 맞물려서 경기 부양 측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지금 향후 12월 증시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거는 어쨌든 단기적인 키는 일단 트럼프가 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대선 전에는 경기 부양 측을 되게 원했죠, 트럼프가. 네. 근데 네. 지금은 되게 회방을 놓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어, 쉽게 승복하지 않, 왜 승복 안 할까? 이 결과 너무 뭐, 너무 이런데, 왜, 누가 봐도 명확한데 왜 안 할까라고 보면 네. 이걸 좀 이제 협상 카드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거. 지금 트럼프가 퇴임하면은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아, 만약에 이제 퇴임한다고 치면?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정말 오래 들어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감옥에 간 미국 대통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사면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카드, 서로 카드가 지금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측이 이제 시장 조정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내년도 전망은 되게 밝아요. 지금 뭐 모든 증권사에서 내년도 전망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뭐 3천 포인트까지 나오는데, 네. 근데 어쨌든 경기 부양 측이 늦게 나오면 미국이 어려운 이유는요. 어, 지금 그 뭐 연말까지 강제 퇴거 금지하는 거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아침에 하셨는데 네. 임차료를 연체하면요 네. 집주인들은 모기지를 연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 받아서 모기지 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학자금 대출 파산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순간에 소비 절벽층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고 파산이 되면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재난지원금 주고 좀비기업이라도 안마하게 해주고 이렇게 버텨왔는데 네. 핵심 코앞에 와 있는데 이거 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회복하는 데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경기 부양책 되게 중요하다. 오죽하면 파월 의장이 미국 역사상 네. 이렇게 재정적 정책이 절실한 적이 없었다라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엮여 있어가지고요. 네. 12월에 약간 흔들릴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하시되 하지만 일관된 비관론도 좀 위험하다. 뭐 좀 감당할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면 좀 확률이 반반이라면 매수하실 분들은 그냥 매수를 이어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도 뭐 신규로 자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대비는 하되 그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 내용을 흥미롭게 보신 모양이군요. 그 일요일날 빅사이즈 꼭 네. 시청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하신 거. 근데 이게 그 정말 오랜만에 촬영했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재미로 하시는 거겠지만 왜 이렇게 그분들 홀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물론 재미로 하시는 거겠지만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입니다. 너무 내용을 너무 내용이 좋았고요. 왜 이 내용이 좋냐면요. 네네. 이게 또 10월 16일에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뭐 정영재 위원이 나와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네. 저희 나이대에서 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투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의 틈새가 아직 존재하는 겁니다. 아... 저희만 그러겠어요? 투자의 어쨌든 권한을 갖고 있는 40대 이상은 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역시도 이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네. 이게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의 네. 틈새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는 뭐 네. 공부는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이제 그 3D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발 게임 엔진이 있는데 요거는 두 군데가 양분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에픽 게임즈 이제 그라는 데서 언리얼 엔진하고 이제 유니티라는 곳이 양분하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요 유니티라는 데는 9월 18일에 상장해 가지고 이미 네. 두 배 이상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 CEO께서 오늘 아마 한경하고 인터뷰한 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네.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기업 가치가 100배 이상 커질 거다, 자기네들은. 왜냐면 게임을 넘어서 실생활,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또 게임사들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텐센트를 주목을 안 해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게임은 잘 못하기 때문에 게임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산업은 커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게임 ETF를 보시는 게 맞는데 네이버에 그냥 게임 ETF 치시면 미국 네. 게임 ETF가 딱 6개가 나와요. 거기 있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개가 나오는데 7번째는 아니더라고요. 잘못 리스팅 된 거고 그 네. 6개 보시면 이 부분은 이 메타버스 부분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만큼 투자의 틈새와 간극이 있다. 네.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로 그 게임 좋아해서 게임 ETF를 사고 싶으면 차라리 텐센트 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게임사 지분은 텐센트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뭐 넷마블, 뭐 네. 크래프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다 네. 다 갖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자, 하여튼 뭐 메타버스라는 주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이미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꼭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제페토 깔았잖아요. 저도 깔았는데 그거 보고 깔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잘. 네. 그래서 거기서 10대 네. 학생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는 네. 네, 정부를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좀 집중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까지 오늘 우리 장희성 선임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날보다 더 굉장히 좋아 보이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피부도 좋아 보이시고 네. 뭐 좋은 거 주말에 좀 드셨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시장만 좋으면 뭐 증권맨들은 다 좋아요. 자, 내일도 아주 좋은 얼굴로 다시 뵙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